안녕하세요. 김도TV 리입니다. 보스러시 25번째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시즌 업적도 없으니 가볍게 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6.5억을 목표로 달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난주에 살만한 액세서리들도 나왔고 말이죠. 심지어 이번주는 완성된 속성덱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접대 시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비교적 쉬운 속성, 쉬운 패턴의 보스들이 나왔습니다. 강화 황소벌레는 담당 일진 클로드 리더의 크루 군카를 소환하면 됩니다. 힐량도 탄탄해서 일부러 맞으러 다니지 않는 한 죽을 일이 없습니다. 황소벌레 잡을 때 주의할 점은 돌진 패턴을 캔슬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최대한 중앙에 두고 군단장 연계기 타이밍에 클로드 스킬을 넣어서 경직 수치를 미리 쌓아두면 중앙 이동 후에 이어지는 돌진 및 회오리 패턴을 캔슬할 수 있습니다. 리더도 파티원도 크게 맞을 일이 없어서 공격력 관련 시련을 넣어도 부담이 없고 무엇보다 카리나 스킬도 보조해 주는 만큼 불구를 넣어도 두 방에 경직을 걸 수 있습니다. 치명상 1단계, 무장광화 1단계, 불굴, 보스 광폭화, 블라인드 등 55에서 60% 실현 기준으로 2억 이상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보스가 너무 아프다면 보스 광폭화를 빼고 특수 장갑이나 부식 등으로 대체하여 비교적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차이를 보여줘. 누가 고개를 들라이? 누가 고개를 들라이? 역체! 장난 여기까지. 너게 차이를 보여줘. 먹겠습니다. 너게 차이를 보여줘. 차이를 보여줘. 저기 차이를 보여줘. 누가 고개를 들라요? 던질 수 없습니다. 저기 차이를 보여줘. 받아. 누가 고개를 들라요? 강화 매드팬더 바크3는 난입보스로는 짜증나는 녀석이었지만 홀로 등장하면 이만한 샌드백이 없습니다. 더구나 은하 등장으로 완성된 무속성덱 을랑칸나의 먹잇감이죠. 체력회복이 아쉽다면 칸나 자리에 미아를 넣으시면 됩니다. 돌장판은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은 아니니 무시하고 딱 붙어서 철퇴 휘두르기와 연속 철퇴 찍기 패턴만 주의하면 크게 어려울 것은 없습니다. 매드팬더 역시 불구를 챙겨가도 두 방의 경직을 걸 수 있습니다. 시련은 황소벌레와 동일하게 치명상 1단계, 무장강화 1단계, 불굴, 보스 광폭화, 블라인드 등 55에서 60% 실현 기준으로 2억 이상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너무 아프다면 특수 장갑이나 보식 등으로 대체하여 비교적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작은 도깨비의 매운맛을 작은 도깨비.
뒤에 매운맛을 보여주겠다. 나는 우두머리를 처단하고 승전부를 올렸다. 수속성으로 등장했으니 지속성을 출격시켜야죠. 아메리스 리더의 아메카티를 사용하면 무난한 미이다. 만약 힐량이 부족하다면 파츠를 하나 빼고 아오바를 기용하시면 됩니다. 멍하니 서있다가 돌진의 연타로 맞지만 않으면 크게 위협적이지 않은 보스입니다. 리더야 잘 도망다니면 죽을 일 없지만 오히려 파티원들이 돌진 후 앞다리 휘두르기에 맞아서 저승가는 일이 많으므로 파티원들을 단단하게 세팅해 주시거나 공격력을 다소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공격과 공격 사이의 텀이 긴 편이라 한 방에 죽지만 않는다면 그 사이에 체력을 채울 수 있고 사용계도 걸 수 있으니 적당히 시련을 섞어주면 됩니다. 시련은 황소벌레와 동일하게 치명상 1단계, 무장강화 1단계, 보스 강폭화, 블라인드 등 55% 시련 기준으로 2.5억 이상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시련은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 선호하는 형태가 달라서 어떤 걸 추천해도 크게 와닿지 않는 것 같은데요. 워낙 완성된 속성덱에 사용계로 치다 보니 보스들이 쉽게 죽는 편이므로 평소 쓰지 않던 시련들을 넣어도 큰 무리 없이 클리어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겜조TV 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한 녀석은 힘 조절이 필요 없어서 좋다니까.